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슬픔. 이 세상의 반쪽을 잃은 아픔에 다름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런 슬픔 속에서도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처리할 일들을 마냥 미뤄두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망자가 생전에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맡긴 재산을 출금하고 또 상속자들끼리 나눠 갖는 일도 그 중에 하나겠죠. 오늘 재구성할 판결은 이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 통장 속 재산에 얽힌 사연들을 다룹니다. 당연히 생존한 아내나 자녀 등이 이 재산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복병을 만날 때도 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암투병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남편, 뭐 장례를 치르고 나서 봤더니 사망한 남편의 통장에서 돈이 싹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자기 남편이 사망하고 자기 아버지가 사망을 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자산가인데 2010년에 말이죠. 그 폐암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그러다가 3년 만에 다시 재발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3년 6월에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가 또 이제 15일 정도 또 퇴원을 했다가 결국은 어쨌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가족들이 통장을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장 속에 돈이 완전히 싹 빠져나가고 없는 겁니다. 아니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 6월 14일경이라고 해요. 인천에 있는 한 은행 지점에 누군가가 옵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자산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뭐 CD, 이른바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겠죠. 액면가가 10억인가 봅니다. 네, 10억. 예. 그거를 담보로 해서 10억을 대출해 달라 하는 그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급기야 그 통장에서 그 10억이 대출된 게 빠져나가는 게 나온 거죠. 10억을 노린 이 누군가는 누구였나요? 네, 이 자산가 사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체에서 오랜 기간 경리를 맡아왔던 경리 부장이었어요. 아. 여성이었는데 맨 처음에 은행 직원을 만나서 이 대출 담보 대출을 받겠다고 하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지. 왜 경리 부장이 왔고 하냐? 그렇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회사의 여성 경리부장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께서 편찮으셔서 은행에 올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전화 통화하지도 않으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차용 신청서 사인까지 받아오겠다라고 얘기하고 네, 네. 실제로 차용 신청서를 받아와서 그날 오후에 실제로 대출이 승인이 됐던 거죠. 아니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대리인 자격으로 받은 건가요? 그럼요. 이거 지금 보세요. 이거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렇게 대출이 쉬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은행은 보니까 이 회사가 거래하던 은행으로 주거래 보여요. 은행이에요. 예. 주거래 은행.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자산가도 알고 있고 경리니까 또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 본인이 어쨌든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 내가 그러면 자필로 쓴 신청서를 받아오겠다. 네. 이렇게 해서 자필로 쓰고 거기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온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그거 약간 안 주는데 아마 그 관계가 그러니까 예. 주거래 은행으로서 굉장히 밀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필로 써가지고 사인을 해오니까 그걸 이제 하나 자산가의 의사로 봐가지고 네.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자산가 같은 경우는 지금 수면 상태에 빠져 있었고 호흡기를 지금 띄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필로 차용 신청서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여성 경리 부장이 평소 알고 있던 이 사장의 필체를 흉내내갖고선 차용 신청서를 사실 허위 작성하니까 그렇죠. 거죠. 아니 필체까지 잘 알 정도면 단순히 네. 뭐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를 넘는 어떤 관계가 맞습니다.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이 자산가하고 이 여성은 이 여성의 직책은 회사에서 경리 부장이에요. 부장. 그리고 두 사람은 벌써 23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그 회사에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이 자산가의 그 개인 통장까지도 이 여성이 아마 직접 관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래은행의 경리부장이 맨날 댕기면서 그렇죠. 대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본인 확인 없이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 경리직원, 내연남, 그리고 은행 직원을 속이고 은밀하게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두 달 뒤에는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까지 썼다고 하는데
내연관계였으면서 그것도 23년간이나 이제 정을 나눈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죽으라고 동의를 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호흡기를 달고 있고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는 이게 곧 이따 돌아가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 식물인간이 돼갖고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그런 상태에다 다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바뀌어갖고 그랬을 경우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연명치료 동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CPR이나 이런 걸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동의서인데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조치에 서명을 했던 거군요. 그렇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이미 대출을 한 10억 정도 받았으니까. 그렇죠. 예. 원래. 아니 그럼 그 지금까지 이제 얻은 금액은 이제 10억 원이라고 알려졌잖아요. 네. 대출금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뭐 더 뜯어낼 생각은 안 했던가요? 이게 단순하게 10억 대출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남은 재산을 이제 빼돌릴 생각도 하는데요. 이 자산가 내연남 사장의 은행 통장. 인감 도장을 자신의 올케에게 건넸고요. 오빠의 아내에게. 네. 그래서 올케는 자산가의 이 통장에서 6억 5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 돈을 빼서는 이 경리부장의 사위, 사돈, 딸 친구의 계좌로 5차례 정도 나눠서 입금한 겁니다. 네. 예. 대출도 받고 들어있던 현금도 인출해갖고선 결국 내연이의 손으로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위, 사돈, 딸 친구에게 갔던 6억 5천만 원도 결국 이제 자기 계좌로 네. 다 돌려받았다는 건데 이 동원된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건가요? 근데 문제는 이 동원된 사람들이 회사 돈을 횡령 내지는 배임으로 빼내는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실이 아니라면 처벌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격리 직원 변호사님 네.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 격리 직원이 결국은 이 돈을 목적으로 한 거죠. 아까 왜 연명치료 그 동의서라고 하는 그 얘기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좀 이상한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직계 존비속이 모두 하게 돼 있고 배우자가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이 내연녀에 불과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서 좀 됐는지는 좀 불분명한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을 노리고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자산가가 말이죠. 폐암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아프니까 2010년부터 아팠거든요.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 이 사망 시점에 맞춰가지고 돈을 빼내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한 거죠.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잖아요.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상속이 뭐 아내나 자녀에게 갈 거를 우려한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본인은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빨리 빼돌리고 그 다음에 소리쌤이 끝낸 상황을 바랬다는 거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뭐 검찰도 사망하게 되면 재산이 이제 아내나 자녀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해서 올케와 짜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이 격리부장과 격리부장의 올케를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보면요, 이 남편이 이제 몸이 아프기 전에도 왠지 더 빼돌려 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남편은 아니고 사실 내연남이죠. 네. 내연남이 이제 의식을 잃고 뭐 회복하고 이런 걸 반복했던 걸로 보였는데 의식을 회복했을 때 사실 상당 부분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일단 자기 명의로 받았고요. 네. 자산가가 갖고 있던 채권이 있었습니다. 네. 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채권도 본인에게 증여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 한 뭐 최소한 뭐 한 10억 원 가까운 자산을 이미 자기 몫으로 돌려받았는데도 추가로 욕심을 부리다가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원래 회사 지분도 50%는 이미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아까 10억도 받아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이 자산가가 잠시 의식을 회복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이 아파트 한 채하고 7억 5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증여 형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이제 사실은 모든 거를 다 챙기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대출받은 10억에 가족들 계좌를 통해서 빼돌린 6억 5천만 원에 증여받은 7억 5천만 원까지 합하면은 총 24억 원에다가 아파트 한 채까지 그렇죠. 있고 아, 그 뭐 주주라고도 말씀하셨는데 회사 지분도 50% 갖고 예. 있습니다. 굉장히 욕심이 많은데 이 증여한 재산을 만약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뭐 돌려달라라고 하면은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 증여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부도로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되돌릴 수 없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내연 관계를 이유로 해서 증여를 한 거냐 그렇다는 것이 이제 불법 원인 증여라 해가지고 무효로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증여가 그렇다 해서 내연 관계 때문에 꼭 줬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 좀 찾아오기 어렵고 다만 네. 아, 우리 유류분이라는 말 들어봤죠? 상승 못 받았을 때 뭐 그걸로 이제 좀 아, 그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게 횡령 혐의잖아요. 네. 어떻게 됐나요? 어, 재판부는 일단 내연녀에게 징역 3년 그리고 공범인 올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거든요. 재판 과정 내내 이 내연녀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내연남이 의식을 잃기 전에 자신에게 10억 원 대출받아서 여유자금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그 뜻을 충실히 따른 거다. 나는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지만요.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안 했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자, 징역 3년 선고는 많이 나온 건가요? 조금 나온 건가요? 어, 저는 좀 작다고 생각해요. 작죠, 재질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위조한 거잖습니까? 네. 지금 자필로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위조했죠. 낸 거니까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뭐 액수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거 특경법상 사기 횡령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3년이면 좀 작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자, 아픈 내연남의 돈을 뜯어내려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된 내연녀의 사연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아내의 입장에서 진짜 아내의 입장에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남편이 사망해서 은행에 남편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줬다고요? 남편이 사망을 하면 뭐 장례 비용도 치러야 네. 될 수도 있고요. 뭐 빚을 청산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남편 예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은행에서 인출을 거부한 겁니다. 이 아내에게는 외국에 취업해 있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동의가 없으니까 이 동의가 없으면 단돈 1원도 인출을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러면 원래 법적 상속분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줄 거 빼고 나에게 원래 올 몫이라도 인출을 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지만 은행은 거부를 했죠. 아니 왜요?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그런 거예요. 가져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분할 협의서를 갖고 오든 심판 결정문을 갖고 오든 아니면 유언 공증서를 갖고 오든 네. 뭐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동 상속인들의 도장을 받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원의 어떤 도장을 받아오든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 편의를 위한 것인데요. 네. 이것은 법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 서류가 없으면은 돈을 못 찾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죠. 원래는요 이 피상속인인 사망하면 말이죠. 그 순간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이 금융채권은 분할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속인들한테 상속인이 다섯 명이면 다섯 5분의 1씩 나눠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건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고 이런 경우는 소송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그 소송을 하는 경우에 시간이 한정없이 그렇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망과 동시에 내 고유 재산이 돼버리는 내 거죠. 지분을 예. 은행에서 내가 찾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그 권리를 침해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의 어떤 그 내규 편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실제로 아내가 남편의 예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재판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지급해달라고 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다만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반년이 걸렸습니다. 반년이 걸렸군요. 자, 사망한 남편의 통장 속 예금을 인출하지 못한 속사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조금 뒤에 실종자 찾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